430g의 토이푸들 도리, 30cm 허리색의 잠든 도리, 바다를 배경으로 낮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가방 사이즈도 변화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이루마, 바깥 세상이 신기한 듯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리번 거리는 도리, 어릴 때부터 운동하는 습관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이루마와 함께하는 조깅입니다. 처음엔 팔에 안고 뛰다가 안전을 위해 허리색에 넣고 뛰다가 조그만 배낭에 넣고 뛰기 시작했답니다. 뛸 때 가방 속에서 잘 있는 도리, 이루마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세상 구경에 집중한 도리. 맞대요. 열심히 앞에서 잘 뛰어주는 이루마. 몸이 들썩거리는 도리. 뛰니 베개 지퍼가 열려 베개에서 떨어질 위험 방지하기 위해 손으로 잡고 있답니다. 엄마 품에 안긴 애기 같은 도리. 눈은 초롱초롱하고 호기심 가득하네요.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질 않고 편하게 잘 있는 도리. 믿음직스럽게 앞에서 잘 리드해가는 이루마. 육교 도착. 육교에서는 뛰는 것 중지. 이루마가 잡아당기는 바람에 육교 내리막길에서 세 번이나 미끄러져 넘어져서 창피, 황당, 당황했답니다. 짧은 구간 동안 배낭에서 나와 같이 달립니다. 공원, 아파트 내 해변 산책로에서 같이 달립니다. 이루마 한두 번 발 옮길 때 열 번 이상은 뛰어야 따라잡을 수 있는 도리의 발걸음. 핵귀엽죠? 4KM 조깅을 마치고 숨을 고르고 있는 루마에게 도리의 장난질이 시작되었네요. 족발 좀 뜯고 싶어. 맛 좀 볼까? 하지마, 족발 아니야. 하지마 라니깐. 난 니가 근질근질하단 말이야. 아빠 이 녀석 어떻게 할까요? 난 물어뜯고 싶어. 도리가 아무리 괴롭혀도 참아주고 받아주는 관대한 형 이루마입니다. 에고, 어린 녀석인데 내가 참아야지. 아유, 형아 발냄새. 발 좀 씻고 다녀, 형. 힘든 이루마는 마루에 완전 뻗어 누웠습니다. 아빠를 이끌고 4km를 뛰었으니 이루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도리가 이루마의 얼굴에 올라가서 괴롭히는데 엄청 짜증나고 귀찮을 텐데 그냥 참아주고 있네요. 애니멀바에서 보여줬던 이루마의 착한 심성이 여기서도 나타나지요. 도리는 아직 이가 제대로 나질 않았고 무는 힘도 약해 이루마가 다칠 위험은 없답니다. 하지만 형님을 넘 괴롭히네요. 서로의 행동이 어떤지 관찰하려고 중단시키질 않았답니다. 도리가 재롱도 잘 부리고 너무 사랑스럽게 저에게 다가오기에 사랑을 다 독차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루마가 서운하지 않게 잘 조절해 준답니다. 귀염둥이 도리, 너그러운 이루마. 이루마와 도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형, 누워있지 말고 나랑 놀아. 일어나, 귀 깨물어야겠다. 아야. 형, 아팠어? 미안해. 이제 일어나, 나랑 같이 놀자. 좀 일어나란 말이야? 하지마. 물어버린다. 아이고, 무서워.